예, 61번 가보겠습니다. 자, in our daily life,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따라와 문법선. We need to communicate. Need는 삼투예요. 그게 뭐예요? To 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한다고요. Communicate with each other 이렇게 되는데 얘는 이거를 쓰고 싶어요. 뜬금없이 뭘 쓰고 싶냐면, 그러니까 what do I need to get this? 마더튼 1과에서도 이런 말이 나오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들을 마더튼 1과에서 많이 해놨어요. 너 고등학교 가가지고 성적 보고서 30점, 40점 이것도 많거든, 영어. 5점, 10점 많거든. 너네 어머니가 무슨 표정 지을지 상상해봐. What do I need to get this? 이렇게 되는데 요게 시험에 나온 게 뭐로 나왔냐? 예, to get this에 문법적으로 같은 용법을 고르시오 이거 나왔어요. 얘는 to 부정사의 명사전 용법이야, 형용사전 용법이야, 부사전 용법이야, 이걸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그럼 우리는 지금 여기서 익숙한 게 need가 삼투라서 to 부정사의 명사전 용법, 네모가로가 명사니까 그렇게 할수 있는데 얘는 실제로 뭐라는 거야? What do I need to get this에 to부터는 꺽쇠예요. 좀 이따 써. to 부 목이에요. 네가 꼭 주의해야 되는 게 뭐라고 써? 내가 일과에 뭐라고 돼 있어? 예, 평서문 의문문은 반드시 평서문 변환 후 문법성 판단하라 그랬어요. 일부러 고등학교 가면 의문문이든 뭐든 수동태든 만들어 놓고서는 헷갈리게 만들려고 하는 거라면, 이거 평서문 어순이 되면 뭐야? I need 뭐야? What to get this예요. 여기에 need의 목적어가 to 부정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need의 목적어가 what이에요. 그러니 얘는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what do I need에 what이 나왔으면 이게 명사니까 플러스 불완전문이잖아요. 그럼 얘가 어디 들어가야 되냐라고 했을 때 need의 목적어가 없는 거예요. 그래야 해석이 돼요. 나는 what이라는 게 필요하다. 이걸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뭐 I need some money to get this book.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명사가 와야 된다고. 이 개념이 중요하다고요. 이 개념을 꼭 까먹지 마세요. 고등학교 문법 문제는 의문문이나 나오면은 1인칭 안 나오고 잘 3인칭에 does나 did 이런 거 가지고 시험에 나오잖아요. 뻔하다는 걸 내가 마더튼에서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자, 갑니다. 사진 정리하시면 될것 같고요. We need to get to communicate with each other. 서로 의사소통할 필요가 있습니다. We do this mostly by ing 나왔네요. 뭐뭐 함으로써 by ing 뭐뭐 함으로써 so 자, 뭐라고 해서 speaking to other people and listening이 되죠. by ing by ing에서 요 ing 동그라미하고 요 ing 동그라미에서 by ing가 나오는 병렬 구조. 엊그저께 고3이가 parallel이라는 명사가 뜻이 유사한 거라고 했더니 그게 왜 유사한 거예요? 그래서 설명했던 게 나오는데 그게 parallelism 하면 병렬 구조. 즉 parallel의 명사 형태조의 parallelism이 있어요. 그게 병렬 구조에 그래서 생각난 거고요. by 다음에 ing 나왔으면 접속사 다음에 ing 나와야 된다고요. 접속사란 말을 몰라요, 세상에. 어떤 애는 기가 막히는. 너 나중에 고등학교면 희한한 애들 많이 본다. 봐라. What they say to us에게 우리가 말하는 거 들어야 되는 거 함으로써. And when we are close to them, we can do this very easily. 얘는 뭐 easily란 부사가 do라고 하는 일반 동사 꾸며주는 거죠. 쉽게 하다. very라는 부사가 부사 꾸며주는 거죠. 부사는 문장에서 무슨 일 하냐? 일동형부 수식이죠. 동형부 수식. 부사가 일반동사 수식하거나 부사가 부사 수식하는 거고요. 집중해라. 나 같으면 차라리 집에 가서 사진 정리할 것 같은데 집중해서 들으면서 초집중해서 마더텅 전체로 통째로 복습하는 거구나. 그러나 our voices will not travel. 멀리까지 안 가요. 이때 travel은 여행하다가 아니라 가다란 뜻이에요.
very far. Even 심지어 우리가 소리를 지를 때에도 머리 안 가요. And it is thanks to the invention of the telephone. 전화기 때문이다. 얘는 thanks to가 전치사죠. 뭐뭐 덕택에. 근데 텔레폰이 아니라 대부터 동가로가 되겠죠. We are able to communicate with each other and hold talks when we are far apart. 되있을 때 아유 이거 큰일날 뻔했네요. 큰일날 뻔했네요. 지금 보니까 멀려. 이거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얘는 it is가 나오면 뒤에 뭐가 나오는 거 기대? 투부정사, 동명사, 대절 그거 아니야. 거기서 it is하고 that이 나왔는데 그 사이에 뭐가 나오면 증가정법이라고? 형용사 나오면 증가정법. 얘는 좀 꺽쇠가 나왔어요. 그럼 얘는 무슨 정법인 거야? 예, it that 강조형법이죠. 너 11월 달에 온 중3애가 두 달 반 만에 그걸 해결하면서 지금도 아직 힘들어해요. 문법책이 끝나서 이제 영작책은 나랑 오래 하지 않았거든.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도 중3을 받았다고 얘기했었어요. 다 너한테 온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이거 빨리 해결하셔야 돼요. 마더텅 빨리 해결하고. 너희 두 명 말하는 거야. 그리고 딴 사람들은 마더텅 집에 가가지고 이게 몇 과에 있니? 마더텅 3학년에 6과에 있어요. 이렇게 써놓는 이유는 누구는 분명히 이 중에 누군가는 이거 봅니다. 찾아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시란 핸드아웃에 있어요. 그 애는 살리는 거예요. 안 하는 애는 살릴 수 없어요. 갑니다. 다름 아닌 전화기 발명 덕택이다. 이 말이 되는 거죠. 내려갑니다. We can hear each other as clear. 답이 뭐냐? 아, 이거구나. As clear. 봐봐. As가 나오면 뒤에 as가 나오는 거를 기대해야 되는데 얘는 다시 또 as if라는 가정법까지 걸린 거예요. 우린 as가 나오면 뒤에 as 나오는 걸 기대하는데 요 사이에 오는 건 원급이에요. 형용사든 부사의 원급이 오잖아요. 여기가 부사 걸지 형용사 걸지 누가 결정해? 앞에 동사를 찾아야죠. We can hear. 예, 이거죠. 일반 동사니까 뒤에 비동사 옆에 형용사 나오는 거고 일반 동사 옆에 부사 나오는 게 마더텅 첫 번째 핸드아웃에 있는 말이에요. 그거는 고3까지 시험에 낼 수 있다고 아마 거기 동영상에 돼 있을 거예요. 그걸 뭘 가지고 내냐면 How do you 가지고 냅니다. 아니면 더비더비 가지고 냅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려면 예, 첫 번째 핸드아웃이 그게 일반 동사 옆에 부사 나옵니다. 명백하게 듣는다란 말이에요. 일반 동사니까 clearly가 맞습니다. clear가 아니라 clearly라고요. 그러니까 as가 예. 예, 갑니다. 질문 있으면 하시고요. 내려갑니다. 62번. NASA was selling fruit baskets. 팔던 사람인데 a homeless man, 이 집이 없는 사람이 asked 물었어요. Why he was, 이건 뭐 너무 쉽네요. 얘가 이 에스크트가 아까 시험 봤던 그 에스크트 아니야? 그렇잖아요. 얘가 나오면 뒤에가, 이 말이 나오면 뒤에가 원래 뭐였다는 거야? 의문문이었다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의 밑에 쓸게요. 의 주 동이 나오던가 아니면 접주동이 나와야 된다는 거 아니니. 아까 시험 봤던 게 그거예요. 예. 음사가 있으니까 얘는 의주동입니다. 일과에 어마어마하게 센 것들이 많이 있네요. 얘가 답이죠. 왜 그것들 파냐. NASA explained that he was raising money to build a playground for handicapped children. Handicapped는 과거분사로 장애를 가진 했어요. 다 마더텅에서 handicapped, challenged, disabled 했었어요. 모자를 손에 들고 길바닥에서 상품만 주십시오 구걸하는 모습이라고 별로 썩 좋은 단어 아니라고 얘기했었어요. 손에 모자를 들고 있는 거 야구 모자가 캡이잖아요. The man said he wanted to help. 도와주고 싶었지만 he couldn't buy a basket but he gave NASA all he had. 가지고 있는 걸 다 줬대요. gave 4V라 NASA가 IO all이 DO인데 이 DO의 관계대명사절이 있는 거죠. 여기는 대시 생각돼 있고요. 얘는 왜 생각한 거야, 조아나?
그냥 생략하는 거죠. 얘는 무슨 관계대명사야? 목관대라. 목관대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언제 생략해? 그냥 생략입니다. 그래서 all he had 이렇게 되는 거예요. all that he had가 아니라 목적격 관계대명사란 말이에요. 목관대. 주격 관계대명사는 주관대. 가지고 있는 전부 줬어. 1달러. 착한 사람이네요. 애기야 1달러 줬어. 이게 아니라 갖고 있는 걸 다 줬대잖아. 그러면 훌륭한 사람이네 이 사람. Nassaro didn't want to take it. 받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knew냐 knowing이 한데 얘가 절이 나왔단 말이야. Nassaro didn't want니까 절이 나왔어요. 주어 동사인 절이 나왔죠. 밑에는 that부터 네모가로 되는 거잖아요. that the man must need it for food 이렇게 네모가로 되는데 얘가 지금 new가 나오려면 앞에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new를 답을 하고 싶어. 답은 knowing이에요. new를 답을 하고 싶으면 앞에 뭐 있으면 돼? 에헤이 봐봐. he didn't want it, comma, and he knew the fact. 뭐 아무 말이 그냥 쓴 거예요. 그냥 영작 한 거예요. 아무 말이나 봐보세요. 그러니까 he didn't want it 해서 이게 절이 나왔잖아요. 주어 동사가 있는. 그 첫 번째 인다우스 있는 게 그거 아니야? 마도통에? 절과, 여기도 주어 동사에 쓴가 절이에요. 고등학교 시험 문제는 절과 절 단위에서 나옵니다. 수능 문법 문제는.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게 될 거야. 아니면 이 짓을 우리가 왜 하니? 얘가 접속사가 있어야 또는 뭐가 있어야 절과 절 연결되니? 접속사 아니면 관계사가 있어야 돼요. 그게 안 되면 큰일 납니다. 마도통에 14, 15가가 관계사와 접속사예요. 그럼 이 접속사와 절이 있는 거를 분사구문으로 바꿀 수가 있다고요. 그러면은 제일 먼저 뭐해? and 찌꾸꾸. he하고 he가 동일 주어니까 찌꾸꾸. new하고 didn't want가 시동이니까 시동이 뭐예요? 시제 동일이에요. 시제 동일이면 이 동사의 원형에 ing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knowing the fact 하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문장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예, 그는 그것을 원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는 그 사실을 알았다인데, 그는 그것을 원하지 않았다. 그 사실을 알면서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야. 얘는 분사구문이에요. 얘를 분사구문이라 그래요. 분사구문은 마더텅 몇 과에 있는 거야? 마더텅 9과에 분사구문 핸드아웃 보세요. 근데 내가 지금 뭐라 그랬냐면 여기 절이 나와 있고요. new가 만약에 맞으려면 앞에 뭐가 있어야 되냐고. new가 만약에 맞으면 앞에 뭐가 있어야 되냐고. 하나밖에 쓸 수가 없다. 그럼 뭐 써야 되냐고. and를 쓰니 he를 쓰니? 야, 이게 he를 쓸 순 없어요. he를 쓰면은 Nassaro didn't want라고 한 절과 he knew란 절이 카마로 연결되는 거란 말이야. and를 살려야 돼요. 그럼 and를 살리면 주어가 없는 돼요. 주어는 동일 주어 생략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없어도 돼요. He didn't want it and knew the fact. 이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new를 만약에 봐봐. 여기서 new가 맞아 knowing이 맞아가 시험 문제야. 지금 저게 new가 맞아 knowing이 맞아 그러는데 여기 앞에 무슨 단어만 있으면 new가 답이 되는 거냐고. and만 있으면은 new가 답이에요. 접속사가 있으니까 절과절 연결된다고요. 앞에 안 봤마? 저게 지금 수업을 끊고 있어. 저게 니가 뭔데 인마 죽으라고 열심히 공부한 애들을 지금 방해해 인마. 내가 언제 오라 그랬어? 우리 와가지고 공부한 애를 방해하고 난리야 인마. 웃기는 놈 아니야 저거. and가 있으면 절과절 연결되는 상황이 돼요. 주어는 없어도 돼요. 주어는 동일 주어 생략으로 날라가도 된단 말이야. 동일 주어 생략이 된다고요. 그러면은 he가 없으면, 그러니까 new하고 knowing 중에 뭐가 앞에 뭐가 있으면 new가 답이야. 그럼 and가 있으면 new가 답이에요. and가 있으면 얘는 안 돼요. 얘는 and가 있으면 절하고 절을 연결했는데 얘는 구란 말이야. 구잖아요. 그러니까 절과 구는 접속사가 연결 안 해요. 얘는 이게 없어야 돼요. 그럼 knowing이 답이에요.
new하고 knowing 어느 게 답이니 지금 이 상황에서? 아무것도 없잖아요. 앞에 절러하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럼 knowing that fact가 맞아요. 근데 여기 and가 있잖아요. 그럼 new가 맞아요. and new the fact 이름 맞는단 말이야. 이거 다 했어니네. 14가에서도 우리는 네 개가 있는데 그 중에 두 개는 길다 이거에서 했단 말이야. 그게 그 책 전체 통틀어서 가장 어려운 문법 문제 다루는 핸드아웃이에요. 우린 네 개의 강의인데 그 중에 두 개는 길다. 접속 대명사. 너 고등학교 가서 고통받아, 엄마. 너 내년 이맘때쯤에 이 수업이 생각나나 안 나나. 나하고 내년 여름에 같이 수업을 하는 놈도 있고 안 하는 놈도 있을 텐데 하는 놈이건 안 하는 놈이건 네가 중학교 때 뭐하고 살았는지를 후회하거나 뿌듯해하게 되는 때가 한 학기 내신 망치면 끝난 거야. 고등학교 1학년 내신 굉장히 중요해요. 2학년 3학년 되면 고등학교 1학년 내신 안 되는 애들은요 안 해요. 그럼 내신 따기가 쉬우시면 되니까. 문제는 1학년 때서 결정나는 거예요, 어느 대학 갈지가. 근데 그 한 학기 망치잖아요. 예, 안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첫 학기를 잘 보내면 계속 꾸역꾸역 가면 되는데 첫 학기가 안 되잖아요. 넌 어느 대학까지 결정된 거야. 그게 무슨 말인지 네가 고3 때 담임선생님이 얘기해줄 거야. 너 1학년 1학기 때부터 성적이 이러네. 그 얘기를 듣게 됩니다. 내가 그 얘기를 했거라 청구에 있을 때. 거짓말 아니야 얘들아. 게임은 1학년 1학기 때 끝나. 그게 무슨 말인지 그거 끝나고 깨닫는 거야. 계속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신 못 차리고 놀고 앉아있어. 야, 기말고사 끝난 지 한참 됐는데 아직도 기말고사 타령하고 앉아있어. 얘는 노잉이 맞고 노잉을 절로 바꿔라. 그럼 뭐로 바꾸면 된다는 거야? and he new로 바꾸면 된다는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and he new로 바꾸던가 아니면 new를 답을 하고 싶다 그러면 and를 쓰면 된다고요. 예, 이 분사구문 봐야 됩니다. 링크 걸어놨어요. 갑니다. But the man insists saying 뭐라고 말하면서 주장했냐면 An act of kindness will come back to you. 너에게 돌아올 거야. 이렇게 말할대요. Later that night he came by. Came by는 이 by는 아무 의미가 없는 부사예요. 이 by 말고 너네가 주의해야 되는 by는 이 by죠. 무슨 by야? Drop by. 또 Stop by. 또 Swing by. 얘가 뜻이 뭐야? 어디어디에 들르다예요. by가 들어가게 또 뭐 있냐면은 go by 뭐야? 가다예요 그냥. come by 짜증날 거 없어 그냥 오다예요. rush by는 이 책에 나와요. rush by 달려들다예요 그냥. 그 원래 뜻하고 아무 차이가 없네요. 그래요. 약간 뉘앙스가 다른데 그걸 우리가 구별할 사항은 아니고요. 예, 이게 시험에 나옵니다. 얘는 수동태 아니에요. 그게 시험이에요. 뭐뭐에 의해서 해서 이거 was dropped by 이렇게 쓰더라고. 틀린 거야 그거. 아니 시험에 뭐가 나오는지 얘기해 주는데 왜 안 해? 이건 마더텅에서 다 돼 있는 거고요. 예, 전에 해보니까 중3 겨울에 와가지고 그걸 어마어마하게 노력을 해가지고 끝내는 애를 보면서 빨리 받아서 빨리 하면 더 애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수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기회를 놓치지 말란 말을 꼭 기억해. 지금은 기억 안 날 거예요. 내년 돼야 알 겁니다. 예, felt, was that night he came to 이거는 오타예요. 오타 맞지? 예, 얘는 오타예요. 필요 없고요. that a policeman had given him a meal 이렇게 돼 있네요. 답이 그래서 had인데요. had given him a meal에서 얘가 4형식이라 io 다음에 do가 나와 있으니까 예, 헤드 기분이 맞고요. 이 헤드 기분은 이 came하고 헤드 기분하고를 어쩔 수 없네요. 빨간색 써야겠네요. came하고 헤드 기분이 시차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전에 일어난 거니까 과거보다 더 전인 과거 완료 나와야 되는 거죠. 이 얘기는 2과에 있는데 그건 뭐 대단한 거 아니죠 솔직히. 갑니다. 63번 Do you want to be successful in any particular career에서 성공하고 싶니? 그럼 영어 공부하세요. 그게 무슨 말인지 나이 서른 살에 깨닫지만 자 성공하고 싶니? 아 그리고 참 엊그저께 고3과 하는 세상에 비동사 옆에 형용사가 맞아 부사가 맞아 나오던데 세상에. 이야 기가 막힌데. 네, 3학년 거 356제 하고 있는데 니네 건 330제잖아. 356제 하고 있는데 아, 보여줘? 정말로 그렇다니까 선생님. 비동사 옆에 형용사냐 부사냐 얘네가 안 믿지. 356제 뭐? 아 그 집에 가 있습니다. 그 수업 준비한다고 집에 가 있습니다.
자, 갑시다. 성공하려면 성공하기 원합니까? Then find someone else who has done it. 그걸 한 사람을 찾아라. 이렇게 되고요. And do exactly 대시냐 와시냐인데, 아니 너무 쉽잖아요. Did에 목적어가 없잖아요. 이게 시험 문제야? That하고 was의 문제고요. 엄청 많이 나오죠. That하고 what하고 구별하라는 거. 완전이고 얘는 플러스 불안이야. 플러스 원 플러스 얘는 접속사야. 얘는 관계대명사야. 불완전이잖아요. 와시답이에요. 너이 문제를 졸업하기 전,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까지 아무리 못해도 10문제 이상 봅니다. Model your actions on successful experience. 명령문이네요. 뭐뭐를 모델을 만들어라라고 하는 명령문이네요. Successful people are not simply lucky. 운이 좋아서 그런 거냐? Luck has nothing to do with it. Have nothing to do with는 뭐뭐와 관련이 없다예요. 자, 그래서 have everything to do with. Have something to do with. Have nothing to do with. 지금 있는 고3 애들한테 올 1, 2월달 겨울에 써졌던 기억이 나요. 1, 2월달인지 뭐 12월달인지 겨울에 써졌어요. 그 모르길래, 야, 이거 모르고 어떻게 살았냐, 너 지금까지. 77에 있을 거야, 이게. Everything to do with 하면 뜻이 뭐냐면, 얘는, 예, 이렇게 빼서 써야겠네요. 밀접한 관련 있다고요. Something은 조금 일정 정도 관련 있다고요. Nothing은 전혀 관련 없다예요. 까먹었던 거겠죠. 저는 처음 보진 않겠죠. 저거를 이 330자도 세 번인가 보냈는데 너희도 이거 세번볼 거예요. 아, 나랑 고등학교 생활 계속하면은 이거 세번볼 겁니다. 세번 보고 고2 거 들어갈 겁니다. 이 책이 되게 좋아요. 330자가 1학년 건데 더 좋아요. 2학년 3학년 거는 여기다가 단어만 조금 어려워지면 돼. 가자. Success comes from specific actions에서 옵니다. 특정한 행동에서 오는데 그게 이제 네가 매일매일 하는 행동이죠. 누구는 성공하기 쉽지 않니? 누가 성공할까요? 네가 가만히 생각해봐. 너 같은 애가 성공할지 안 할지 네가 알아. 네가. Winners make it look. 얘는 몇 형식이야? 이거 나오고 이거 나왔으니까 5, 4네요. 5형 사역동사고요.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호가 원형 나오는데 얘는 다시 EV 형자가 나왔네. 얘는 EV 형자잖아요. Is가 답이죠. 네가 이거 설명할 수 있어야 돼. 그것이 쉽게 보이게 만든다는 거야, 성공을. Any effortless, 노력 안한 것처럼 보게 만든다는 거야. 아까 누구 거이 능률복화 필기해놓은 거 봤잖아요? 남들이 보면 그냥 뭐 그걸 할수 있는 것 같아 보이지도 않네, 솔직히. 어마어마하게 노력한 걸로 보이네요. But it is not, 그렇게 쉬운 거 아니다. Behind every successful person에서 behind부터 문법 선이 뭐가 시작되는 거야? 얘는 전치사니까 주어가 될 수가 없어요. 주어는 뭐야? 얘가 주어고, continuing은 현재분사야, 동명사에 따라 다르지만 얘는 현재분사예요. 계속되는 노력이란 말이야. 얘가 주어예요. 얘가 주어니까 복수라서 아가 맞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거를 얘하고 얘하고를 연결해서 뭐라고 쓰는 거야? 반수정이라고 쓰는 거예요. 반수정은 뭐예요, 선생님? 반대수가 정답. 얘는 도치가 된 거예요, 지금 이 부분이. 도치는 제법 어려운 문제랍시고 많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주어 동사 어순이 아니고 예, 장소 부사하고 도치된 겁니다. 17과에 있죠, 도치가? 17과가 18과가 헷갈리네요. 예, 17과네요. 17과에 있어요, 도치가. 내려갑니다. When a Japanese friend of mine first visited Britain and first of Brit map을 봤을 때 부사절이에요. 여러 번 얘기했지만 카마가 나오면 그 앞은 부사절이에요. 부사나 부사구나 뭐 이렇게 되니까 부사예요. 요 앞은 부사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주제들이 시작되는 거라고 알고 있으면 너한테 도움될 겁니다. 이건 금방 만들어지는 거 아니야. 계속하면 너도 나중에 시험 보다가 이거 부사절인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 하게 됩니다. 문장을 구별하지 못하면 어렵습니다. 고등학교 보여줬잖아, 고등학교 시험지. He was, 예, he가 나왔으니까 얘는
예. 감정 분사라고 하는 거고요. 자, 놀랬습니다. 뭐에? By what he found. 그가 발견한 거에 대해서 놀란 거. 그에 의해서 놀랐어요. At first, the picture seemed familiar. 얘는 sim이 EV 형자라. 그게 뭐예요? 마더 생일걸 빨리 봐. 봐야 됩니다. 옆에 효용사 나와야 됩니다. 친숙하게 보였다. In the middle of the map. 그맵 가운데에 There were 몇 형식이야? 일형식이라 주어가 뭐야? Two or three small but long red islands가 주어네요. 그러니까 얘가 주어니까 워가 맞아요. 얘는 유도부사예요. 1, 2, 3, 4, 5, 6, 한다고 돼 있죠. 얘가 주어예요. Tying between an ocean and a continent 이렇게 됐네요. 얘는 이렇게 되면은 얘를 파란색으로 뭐라고 쓰는 거야? 미션 임파서블 나온 거예요. 괴롭지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올 겨울에도 그렇게 돼 있을까요? 아닐 거예요. 만들 수 있어요. 두달 만에 그거 해결하는 걸 봤어요, 내가. 그게 작년 12월 달이었다고요. 할수 있어. 여기는 뭐가 생각돼 있는 거니? 그러면은 which 에? were 과거형은 어떻게 알아요? 여기 있잖아. 복숭아는 어떻게 알아요? Which가 islands잖아요. 얘하고 얘 같은 거 아니야? 얘가 관계되면서 하니까 was 쓰면 안 돼요. were예요. 방금 그 수업 끝난 그 월봉고 2학년 팀 애들이 1학년 때까지도 이게 안 돼가지고 되게 속삭였던 애들이에요. 알고 봤더니만 예체능 막 이쪽이니까 그랬던 거구나. 이제서 알게 됐네요. 자, 갑시다. 동가를 닫고요. But something was wrong. It wasn't Japan. 그러니까 얘도 이거네요. It was가 나오면 뒤에 투부정사 동명사 대절 나오는 걸 기대했고 그 사이에 네모가루가 나왔으니까 얘도 무슨 용법? It that 강조가 되겠네요. 예, 그러면 뭐뭐 했던 건 다름 아닌 일본이 아니었던 것이었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British Isles, 이거 작은 섬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면 되는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이디사고 데사에 네모가로가 나오거나 꺽쇠가 나오잖아요. 즉 부사가 나오거나 이디사고 데사에 부사가 나오거나 명사가 나오잖아요. 그럼 강조요법이고 넌 주제 찾은 거예요. 예, 주제 찾은 거예요. 아 물론 여기에 however로 엎어지지만 않으면 이 글이 주제예요. 마지막 문장이잖아요. 그럼 주제예요. TSI에 그런 건데 이게 나오죠. 마지막 문장 쪽인데 이게 엎어지진 않았잖아요. 그럼 얘가 주제예요. 일본하고 뭔가 다르다는 얘기가 이 글의 주제였나 봐요. 예, 거기까지 해서 64페이지, 64번까지 마무리했습니다.